꿈꾸는 데이트 잊진 않았겠죠? 언제 할까요? 내 제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도 같고요. 또 모르죠. 정식 데이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내가 진짜 사귀자는 제의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. 어쨌든 정재민 씨하고 난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좋아요. PT 끝내놓고 영화라도 보죠. 팀장님, 그 제가 생각했던 지역의 매장 특성을 정리해서 팀장님 책상에 올려놨습니다.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. 그런 다음에 현장 조사에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알았어요. 그 팀장님 오빠는 이제 연애나 결혼에 좀 이렇게 자유로운 건가요? 그러니까 본부장님 뜻을 팀장님만 따르면 되는 거냐고요? 그런 건 왜 물어요? 아니, 오빠랑 그 여자랑 단순한 사장과 종업원 같지 않아 보였다면서요? 근데 본부장님한텐 오빠가 어떤 여자를 만나도 상관없는 건가 싶어서요. 엄마가 오빠를 완전히 포기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. 그런 생각은 해요. 엄마가 오빠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려면 내가 엄마 기대를 채워드려야겠다. 오빠를 위해서 그래야겠다. 우리 오빠 미주 씨 좋아해요.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. 그러시구나. 네. 수고하십시오. 잠깐만요. 우리 엄마가 정재민 씨 마음에 들어해서 내가 정재민 씨 사귀자고 마음먹은 거 아니에요.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.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. 나도 모르는 사이에. 진심으로. 전 그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. 아, 나한테 무슨 원수셨어? 왜 하필 내가 만난 남자 동생인데?